신문학을 이해하려면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세계의 서로 다른 파라다임이 겹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부 자르듯이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다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가 내용적으로 서로 오버랩이 돼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드린 이 도표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연대적으로 목사님들이 익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587년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왕족들이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눈이 빼지고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해서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많이 생각해 보면 갈대아우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하류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난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졌던 민족들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의 그 해방과 가나안이라는 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때 와서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려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야훼 중심의 신앙이 이제 퇴색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587년서부터 우리가 이게 요 앞에 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시리아 그쪽으로 다 이제 붙잡혀가고 그 시리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다른 민족들을 그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키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538년에 바벨론이 명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려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뭐냐면 페르시아에게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민족 종교예요. 이것을 중국에 가서는 배화교, 불을 숭상한다고 해서 배화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니체의 책을 읽으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더 팽창하게 되어져 결국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546년에서 39년에 신학계에서는 이사야서가 한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사야를 세 부로 구분하지요. 1장서부터 39장 1절, 그다음 40절, 45절, 그다음 50절, 66절까지 이렇게 해서 제2, 제3 이사야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2사야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페르시아 시대에 그리고 제3 이사야가 302들 그 다음에 학계 슬야약을 통해서 소위 이스라엘 재건과 성전 운동이 되고, 그래서 성전을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개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이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코레스는 이때 자기가 정복한 국가들에게 대해서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개축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개축해가지고 봉헌된 이후 46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말라키가 영성이 되고 450년 또 430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이제 그 페르시아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이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위 이스라엘의 복권 운동, 소위 재건 운동이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세계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죠. 이 성경 기독교 안에서는 요나는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안 하죠. 벌써 여기 요나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기독교 전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전통 속에서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회서를 읽을 때 말세, 역사 종말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은 요회서에 대한 것으로 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항상 부흥해지면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고대했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만큼 역대기 상하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살게 되었고 종교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얘기해 볼 때 혹자는 요나서, 아니 지혜문학을 때 혹은 요에서 여기까지 흑스카가랴까지를 이 묵시문학의 그 근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예언서에 속하느냐 혹은 묵시문학에 속하느냐로 이제 학자마다 다르고요. 이제 3세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뭐죠? 333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무슨 이제 또 다시 이제 고대의 근동은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집대성한 스토아 헬레니즘 철학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혹자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요것이 이제 박사학위 제가 논문이라는데 이 지혜문학에 속하는 이 전도서 잠언이라든지 이 서가 전도서 특히 전도서가 이 지혜문학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생긴 거냐 아니면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에 대한 반론으로 생긴 거냐라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문학이라고 속하고 사람들이 묵시문학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다니엘서를 근본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보면 그 헬레니즘 문화 스토아 철학 후반기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형성이 되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저하게 스토아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제기하는 주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정치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이 330년 323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팔레스틴에 어떤 정치적 현상이 생기냐면 그 알렉산더가 죽은 두 사람의 포텔레미우스와 셀류키스하고 두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때를 반으로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진이 일어났던 그 터키,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터키 중심을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 마게도니아죠, 소아시아. 그 마게도니아하고 이 이집트 지역을 둘로 나눠지는데 북쪽에는 호텔림 셀류시드,
그다음에 남쪽 이집트는 호텔레미우스라가 서로 계승절 그 두 나라를 갈라가지고 계승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나라의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나 그 발달한 자국은 이스라엘의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야손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형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셀루키스 왕가에게다 돈을 주고 지 형을 죽이고 자기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포텔리메스 왕가가 되니까 다른 놈이 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대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때 셀루키스 왕가 에피파네스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 제사장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생기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부패상이 이제 이 전도서나 다니엘서나 같은 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십일조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허적이 재물도 썩은 거 내고 사기치고 교회의 제사장들이 이제 부패할 대로 부패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가 뭐냐면 그 셀루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거죠. 24장 15절에 성전에 서지 못할 흉악한 것이 선거된 말세가 온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소위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에 반발을 느끼기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167년에 이게 소위 마카비 전쟁이면서 이게 유대교 독립운동이 이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팔레스티나는 거의 그냥 어려움 없이 그 신앙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 그리고 성정 중심의 신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야성과 이제 나오겠지만 다른 엘레키스가 서로 제사장 싸움을 하고 정부에 불붙어 가지고 이제 제사 그 성전을 성전을 갖다가 그 야훼 신앙을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중들이 반발을 일으키게 하시디 망가를 중심에서 반발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신앙 사실은 이게 독립 전쟁이라기보다는 신앙 회복 전쟁이에요. 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를 비롯해서 이때 나온 많은 요새 에녹소 솔로몬 지에서 마카비 상하서 십세 바룩서가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성경인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외경으로 취급이 되어서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팔레스틴 코드를 번역을 한 거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외경을 제외시키고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을 다 제외시키고 성경 안에 팔레스틴에서만 기록되어졌던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묵시문학은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부터 묵시문학이 소위 전성기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냐면 BC 6년에서 4년 이건 헤롯이 태어났을 때로서 계산해서 6년 내지 4년으로 계산을 하고 30년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2-3년 내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49년에 사도 서간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이 늦게 잡아야 AD 140년경에 와서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고서부터 그 3세기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살 때 경험한 조로아스타교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마카비 전쟁 이후에 유대교 묵시문학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묵시문학의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공부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계 묵시문학의 특성과 기독교의 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철저한 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올 세대, 이 세상과 올 세대를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성이고, 기독교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사장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고, 이렇게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심판이 결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는 시공간의 지평융합이 기독교의 복음인 반면에, 유대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분리가 되어져요. 네, 분리가 되어져요. 그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유대교가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당이 당신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마지막 때에 올 메시아가 바로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인자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박한 우주적 종말론과 행위에 따라서 선악이 같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가서 심판이 이루어져, 우주적 종말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마지막 때 인간이 뭘 했느냐는 선행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적, 이건 이원론, 인과응보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는데, 기독교는 악까지도 선용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셔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악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악에 대한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다르죠. 여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철저한 심판이, 이원론적 철저한 심판인데, 여기에는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심판받기 위해서 선인이나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의인은 한번 죽고 악인은 두번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을 믿는 자인은 살아서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가서 어떤 정말 마지막 우주적 종말에 가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부활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네요. 앞당겨서 이제 요거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후에 우주 종말의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비역사적 초월적 구원을 얘기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부활한 자고, 세례를 통해서 이미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역사적으로 같이, 그래서 초월적이고 비역사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비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유대교 묵시문학은 세상은 악하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선하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또 모순이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스토아 철학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악하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악은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스스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점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심판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를 용어를 써요. 숫자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뭐 4라든지 숫자라든지 4, 그 뭐 7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 묵시문학은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악한 시대에 탄압했기 때문에 혹시 저자가 이름을 밝혔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를 밝히지 않고 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스데반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증언했고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자기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 증언을 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묵시문학의 익명성하고 그 이 기독교의 구체성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과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표를 보시면요. 설교를 하실 때 분명히 다르죠. 기독교의 복음과 이 유대계 묵시문학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유대계 묵시문학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적인 요소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가 유대 묵시문학의 요소이고 기독교는 그거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계 묵시문학적인 사고와 혹은 일반 종교적인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목사가 아니라 그냥 직업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선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묵시라는 말을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묵시라고도 번역을 하고 계시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제 제가 여기 아포칼립스를 우리말로 묵시, 계시를 혼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 묵시록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를, 그런데 구약신학에서는요. 묵시와 계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나 혹은 그래서 역사로서의 계시, 판넨베르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나 어떤 무슨 사람을 통해서나 뭔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묵시는 인간이 환상을 보는 것을 묵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어느 날 그랬는데 누가 성령이 나를 들었다가 어디다가 옮겨가서 자기가 그 본거를 기술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묵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나 어떤 매개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학문적으로서는 예,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무집이 구분을 못하고 그냥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도 계시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판넨베르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것, 그것도 계시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묵시라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로서 이 묵시와 계시를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 요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24장 혹은 다니엘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소위 정경으로 인정된 리포미어트 처치,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구약성경으로 받아들인 것 안에서 묵시문학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외경 속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미 그거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에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다루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묵시문학이라는 용어가 어느 때 생긴 18세기에 와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와서.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세 때만 하더라도 종교개혁 때만 하더라도 이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묵시문학의 형식 및 내용의 특성은 요거요. 저자의 익명성. 이 시대와 올 시대로 두 시대를 구분하는 거. 역사 종말의 임박성. 상징성. 비역사적인 초월적 구원. 이런 것들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쿰란 문서가 발견이 됐죠. 이 쿰란 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AD 1세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BC 3세기서부터 AD 1세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 시대까지의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유대교 종말단체들 그러니까 SNF파 무슨 쿰란 공동체 혹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사조를 가르쳐서 묵시문학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묵시문학의 하나의 그 전형적인 묵시문학을 보고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서 다니엘서하고 지혜문학, 이 다니엘서의 그 신학이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데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문학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언서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폴레스터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폰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묵시문학을 지혜문학의 근원, 지혜문학에서 발원된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서의 이끄는 문제를 그 스토아 철학에서 나타난 신정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에피파네스 4세로 인해서 고난을 닦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라는 그 고통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 신정론 문제로 그 스토아 철학에서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대한 근원과 그 내용을 연구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혜문학의 뿌리를 찾아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거고요. 아니 그 저기 묵시문학을 연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묵시문학을 연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벨론 쪼로아스타교에 빠져서 묵시문학을 연구하는 거.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신학대학에 있는 장일선 교수라고 있어요. 구약학 교수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한신대학에 있었던 장일선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구약학계에 그래도 그 다음에 감신대학에 있었던 구덕관 교수님 구덕관 교수님은 그분은 지혜문학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문희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문희석 교수님이 저기 장로교 신학대학에 있고 연세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러셨는데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그 얌수비라고 갈대아숲 그거 했다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그 저기 대해서 퇴직당했어요. 예, 파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이제 샌프란시스코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드셨죠. 구약학에서는 그렇고요. 신약학에서는 이 전경환 박사님, 그 다음, 그 위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분으로서, 이제, 감리교의 김철선 교수는, 전부 다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신학 부분에서는 전경환 박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신학자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계는 그래요. 네. 그리고, 조직 신학계에서는, 박봉랑 박사님 여전히 박봉랑 박사님
이런 분, 그리고 없지요. 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근대의 대학자들로, 그리고 이 동서양을 다 두루하는 석권하면서 이 천재학자, 한태동 박사님, 아직 살아계시죠. 이 한태동 박사님이 그 시대에 지금 아직도 1세대로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이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조금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이 장일선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구덕관 교수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에 조금 했다가 말았던 분이 이제 김철선 교수님이죠. 예. 자, 이 묵시문학의 발단이 어디서 되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서에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순수 구약성서 내 안에서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신학의 연관성 전승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과 스토아 철학에서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에서 이 묵시문학을 그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연구와 조로아스타교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연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여기 기술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게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묵시문학의 태동의 역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로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두 세대가 걸치죠.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셀루시드 왕과하고 셀루크스 왕가하고 그 남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호텔레미우스 왕가 이 둘 사이에 팔레스틴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가서 이슬람 그 그리스 팔레스틴 문화를 받을 거냐 아니면 저쪽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살았던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일 거냐라는 이 갈등 속에 아니면 전통적인 이스라엘 신앙을 재건할 거냐라는 이 세 가지 삼각관계 속에서 이 묵시문학이 태동되었다고 합니다. 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오버랩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오버랩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 안에 나오는 전도서나 다니엘서는 이러한 묵시문학적 요소를 배격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묵시문학적 요소들을 그러니까 유대계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그 배척하고 전통적인 야훼 신앙의 그 줄기를 그 야훼 신앙의 줄기를 되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곧 전도서하고 그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전도서하고 다니엘서를 유대계 묵시문학 혹은 지혜문학에다 집어넣고 해석을 하는 게 현대 이 구약학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커다란 방향들이 서로 결론을 못 맺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하고 전도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전도서하고 다니엘서는 고대 근동 혹은 헬레니즘 영향을 오히려 배척하고 전통적으로 도의 신명기적 역사관 속에서 나오는 테오크라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묵시문학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제 연구 결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점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문제를 지혜문학의 발단이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인가? 묵시문학의 발단이 이 묵시문학의 발단을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폰나드야라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다루냐면 지혜문학의 전형이라고 하는 전도서하고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책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두 개를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이나 다니엘서의
똑같이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자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 내용이. 그것은 테오크라티, 하나님 통치, 하나님 통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계약, 소위 신명기 역사관의 회복.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그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안에 있는 두 가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논문은요, 이 논문과 관계돼서 세 개의 박사학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연구 그 분야도 연구해놓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부류가 정통적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것만 발표하겠습니다. 전도서와 다니엘서의 분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잠언, 욥기, 전도서, 시락, 솔로몬의 지혜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을 지혜문학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지면상 전도서와 다니엘서에 집중해서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카이저에 의하면 전도서의 특성은 비관주의 혹은 회의주의로 이해되어 왔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세상의 삶에 대한 비관 및 회의만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도서 안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표현이 무려 30번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는 만물 회기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인생의 허무함,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 지혜와 지식의 한계성,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무효성,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운명론, 범세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신정론 문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심지어는 영혼의 윤회, 영,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등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의 허구성, 곧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 곧 철학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왜냐하면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선포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론을 주장한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곧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는 몇 가지 격언을 첨부한 후 결론적으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내용에 상응하게 장일선 교수는 전도서는 인간의 의지와 계획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통치를 증언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전도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쟁취하고자 하는 권력, 노동, 재산, 명예, 지식 등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온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구덕권 교수는 전도서 기자는 무신론자 혹은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에 대한 인간의 철학적 불가지론과 인간 의지의 한계성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 통치의 절대성을 증언하였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 묵시문학이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을 전승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점을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를 분석해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야, 이 말씀이죠. 전도서에는 그 말씀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뭘 헛되다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그 소리만 듣고 아,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스토아 철학적인 요소들,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 또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네가 하나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지혜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많은 것들, 왜 헬라의 스콜라 철학들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다 낱낱이 아주 하나하나씩 다 책을 많이 줘. 그것도 다 어지러운 거야. 뭐 지혜자가 어딨냐? 미래를 알아? 세상에 미래를 아는 놈이 어딨어?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추구라는 것을 다 헛되게 쳐버리고 결국 여기 있죠.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와 금융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본분이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런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에게 따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리. 이래서 소위 이집트의 지혜라든지 혹은 플라톤 이후로 시작하는 스토아 철학지들 모든 철학을 이런 지하에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넉다운 시킨 거 이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것만 읽고 아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나 혹은 지혜문학이나 묵시문학이나 각각 다른 상황에서 나왔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읽어보세요. 반면에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한 다니엘서의 가장 큰 신학적 특징은 역사 결론, 결정론 및 개인의 운명론이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두 개의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관한 묵시이고 후반부는 세계의 미래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인데 그러한 역사적 과정의 모든 것이 예정 및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의하면 왕의 통치 및 역사, 그리고 그와 연관된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이 해석대로 역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묵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이다. 후반부 다니엘 환상은 전형적인 묵시문학 단층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미래에 도래할 세상, 특히 역사의 종말,
및 심지어 인자의 도래에 대한 대하여 예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상에 대한 해석에서 그 환상이 역사 속에서 속히 성취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후반부 다니엘 묵시의 시대적 배경은 많은 구약학자가 인정하듯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기원전 167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로 보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경험한 묵시이기 때문에 묵시의 성취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궁극적으로 증언하고자 하였던 것은 역사 결정론 및 개인의 운명론이 아니라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의 만물 유기체설 및 순환설에 상응하는 역사 결정론이나 바벨론 민간 신앙 전승인 개인의 운명론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그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꿈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그리고 후반부 묵시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로 구름 타고 와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민족 및한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전승에 있는 전도서나 묵시 문학 전승에 있는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 및 바벨론 민간 신앙 전승에 특히 조로아스터교에 대항하여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온 인류의 심판주이심을 증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적 해석, 곧 지혜 문학과 묵시 문학의 연관성 및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의 연관성을 떠나서 전도서나 다니엘서는 당시 정황 속에서 조상들의 신앙 전승, 곧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전승을 다시금 증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네. 자, 이제 아까 전도서가 이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간이 뭔가를 할수 있고 이 땅에서 소망하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지혜 문학의 그 특성이었다면, 이 다니엘의 묵시 문학의 특성은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이 단위 묵시문학이 늘 항상 종말, 역사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그 종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무슨 와가지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걸 해석한 건 다른 신 받은 사람이 못했잖아요. 오직 이 베드사살이라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했고, 그 여호와의 영이 온 세계의 인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역사 종말을 얘기하는 때늘 항상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유대 묵시문학은 자기 민족, 한 민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 줄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지난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회서에 온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 종말에는 그 마지막 종말의 주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주이고 마지막 구원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주론적으로 확장된 것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앞에서 전도서는 똑같이 그 유대교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적 추구를 묵살시킨 거라면 이 다니엘서는 이 민족 자기만의 민족 뭐 이란 혹은 바벨론 혹은 또 헬레니즘 그 자기네 민족만에 의해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들보다 더 이 뭐냐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그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라는 그런 우주론적으로 예 그 여호와의 신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성성 안에 있는 묵시문학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인자가 오리라고 할 때 우주의 역사까지 이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은 그렇게 확장이 되지 않죠. 온 우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어딥니까? 그 저기가 그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조차도 싫어하잖아요.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거를 확장시켜 나간 것이 묵시문학의 특성인데 유대교인들은 그거를 유대 중심으로 해석한 거. 그거 그래서 유대교 묵시문학하고 구약성서적 묵시문학하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유대교 묵시문학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민족 중심이라고 하고 이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묵시문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는 뭐냐면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쪽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 화두에 18세기 와서 이 신학에 등장하게 되어졌느냐? 이것만 읽고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대 신학이 묵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19세기 이후 역사 종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공감 복음서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우주적 파국 이후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건 이제 이 부분요. 다음 학기 이제 마태복음 할 때 바로 요거 들어갈 겁니다. 예. 읽어 주시면. 예.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이와 상응하게 다니엘서는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니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의 회복 및 완성을 선포한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보세요. 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리라. 역사 마지막에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말씀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인자가 말세에 오리라는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다니엘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왕국이 그 얘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거하고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예측부터 계신 분이 와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유대교 묵시문학을 예수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 혹은 마태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했다. 그런지 이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가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묵시문학과 묵시문학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하고 뭐가 연관성이냐? 이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묵시문학 연구가 등장하게 쓰여진 거예요. 아시겠죠? 왜 베랑간의 묵시문학 아까 얘기했잖아요. 19세기 뭐가 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으면 그래 19세기는 헤겔 이후 이 신학자들 헤겔파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역사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역사 종말에 관해서 얘기한 다니엘서 이 묵시문학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생긴 게 이 유대교 묵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때부터 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듯 다니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 회복을 완성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처럼 주기도 속이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그 주기도문 속에도 나왔듯이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사실이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묵시문학 유대계 묵시문학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네, 여기서는 이제 유대계 묵시문학으로 전향이 되어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물었다. 결국은 구약 성경 묵시문학의 증언을 유대교 묵시문학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묵시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우주적, 그리고 보편적인 묵시와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반면에 구약성경의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은 항상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물론 묵시문학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결단을 촉구는 하지만 그 결단에 대한 정당한 결과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증언한다. 이런 점에서 묵시문학은 시간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한 인간의 삶의 결과가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인지는 역사의 종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언서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와 계약, 파괴자,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이와 달리 묵시문학은 한 개인의 삶과 세속 역사에 대한 우주적 심판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 묵시문학의 종말론은 그 당시의 시대적 사조, 예컨대 헬레니즘 수투와 철학과 바벨론의 민속 종교의 전승을 계승한 반면에 그리스도교 종말론은 구약 성경의
시의 문학과 묵시 문학의 전승을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표면상 논의되는 주제는 동일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다. 이 점은 바벨론 민속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묵시 문학의 배경을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에서 찾는 학자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오트, 니베르크, 베를톨트, 마이어 그리고 부셋이 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얘기처럼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지금 유대계 묵시문학에서 아까 다루었던 것처럼 조로아스터교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선신과 이원론이에요. 아후라 마즈다가 그 다음에 악신 알라라만의 악신 그 다음에 선신과 악신의 이원론에 상응하고 빛과 어둠의 이원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였다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신과 악신의 싸움에서 악신이 패배해요. 그런 다음에 악신은 그 3000년 동안 땅에 묻어지죠. 요한계시록에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빛은 있는 하늘 세계는 선한 아우라 마즈다가 지배하고 지하 암흑 세계에는 악신 알라마가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물의 순환, 별의 순환, 하늘의 순환, 우주의 순환을 그리고 만물 운행이 결정되어졌던 운명론 그 다음에 특히 악을 뱀으로 상징하는 것 권력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는 소위 요즘에 그 컴플렉스 이론도 여기 나오죠. 이미 벌써. 이 밖에 조로아스터교는 구원에 대한 개인의 책임, 사후 심판, 메시아, 종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발전시킨 최초의 유일신론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이 이원론이고 올세대와 올세대, 지금 세대와 올세대, 그리고 선신과 앙신, 그리고 만인 순환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서는 없는 얘기들인데 특별히 악한 것하고 선한 것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왔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